예약을 했었다고요?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형 근데... 지금 무책임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애주 없으시라고요? 네 근데 제가 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요? 노파를 들려드릴게요. 네. 40명 정도 단체도 가능한가요? 그렇게 좀 예약만 좀 해주시고 다음 그 단체명을 근처로 해주십시오. 아 왜 그걸 하청을 잡았지? 아,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.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. 양복을 입은 남성이 식당 직원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알고 봤더니 40명 단체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상황이었는데요. 뒤늦게 나타나서 수습에 나서보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노쇼 피해를 당했다면서 제보를 주신 고깃집 사장님. 자, 예약 단체명을 듣고는 아예 이건 믿을 수 있겠다 하셨다는 거죠. 단체명도 그렇고 예약하는 상황도 그랬습니다. 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신 건데 이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인근 숙소에 묵고 있는데 40명이 같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회식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고기는 얼마이고 맥주값, 소주값은 얼마이고 자세하게 물어보고요.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약은 나중에 예약을 하고 나서 메뉴는 구체적인 메뉴는 나중에 정의하겠다라고 예약하겠다 말을 두 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디 군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거짓말해서 노쇼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? 당연히 예약을 받았던 거죠. 자, 정선군청에서 공무원 40명이 단체로 온다고 하니 알바생들도 일찍 출근시켜서 준비하게 하고 세팅도 촥 다 했. 자, 3, 40분 전 확인 전화를 거셨대요.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. 자,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. 예약을 했었다고요?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형 근데... 지금 무책임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애주 없으시라고요? 네 근데 제가 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요? 노파를 들려드릴게요. 네. 40명 정도 단체도 가능한가요? 그렇게 좀 예약만 좀 해주시고 다음 그 단체명을 근처로 해주십시오. 아, 왜 그걸 하청을 잡았지? 아,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. 아, 왜 내가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. 그러니까요.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20일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약을 했는데 거의 지금 직전에 와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동일한 사람하고 자꾸 통화를 합니다. 하니까 예약한 적 없다 처음에 얘기했다가 아 예약한 걸 까먹었다 얘기했다가 확정은 안 했다고 발뺌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20일 전에 통화 내용 그대로 들려줬다고 합니다. 당연히 지금 내용 그대로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. 그렇지만 이거 사과한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하루 장사 망쳤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. 어떤요?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외주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 워크숍을 하다가 정선군청입니다. 이렇게 외주 업체한테 맡겼는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. 아니 솔직히 사장님이 외주 업체 믿고 이걸 했겠어요. 정선군청에서 온다니까 믿고 한 거지. 자 그러면 군청에도 연락을 해야죠. 네 이제 연락을 했고 직원은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. 죄송하다고 했는데요. 그런데 업체에서 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제보자는 어이가 없어서 통화 녹음이 다 있고 깜빡했다는 건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. 그리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제보자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로 보상을 해드리는 건 힘들다고 했습니다. 대신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. 점심에 식당을 이용하면 마음이 좀 풀어지겠냐고 물었는데요.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하지만 제보자는 점심때 손님이 많기 때문에 좀 단체에는 못 받는다고 거절을 했고요. 그리고 피해 보상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에도 제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사장님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. 진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군청 직원이 아, 좀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아, 기다려보자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사이 그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식당에 찾아왔다고요. 그러니까 아마 군청에서 외주업체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 군청 직원이 처음에는 나는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계시는 뭐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. 그때 후속 조치를 해도
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그 이 재벌하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을 잡고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이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저녁 8시쯤 이 전화로 단체 예약을 했었던 그 외주업체 직원이 식당에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.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식당 직원을 통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그 좀 자기들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그 사장님이 말도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 양측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외주업체 직원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뭐 군청 직원과의 최종 담판만 남았는데 방안을 찾아보겠다던 이 군청 직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안주보다 술. 자, 사장님과 군청 직원 그리고 이어서 외주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. 저희 쪽 행정 쪽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업체랑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어제 뭐 다른 식당에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 원 정도 나왔어요. 저희가 삼겹살 모두 150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저희들이 보통 안주를 많이 안 먹고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가지고 그건 그쪽 입장에는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도 틀려요. 그 처음부터 저희 가게를 마셨어야죠.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너그럽게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더볼게요. 이미 저희 쪽 PM이 시작됐어요.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본인이 저희를 협박하듯이 말씀하셨어요. 협박이요? 군을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. 군의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군의 이름을 해서 이미 올렸다고. 제가요? 글을 보세요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자, 곱창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삼겹살 이게 다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일단은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는 없다. 군청에서는 외부 외주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놀라운 얘기를 좀 합니다. 곱창 먹어보니까 한 100만 원,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삼겹살 먹는데 뭐 더 나오겠냐? 삼겹살 무시합니까? 삼겹살이 더 많이 먹히죠. 무시하지 마.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. 그래요.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고요. 법적인 얘기 조금만 드리면 본인이 군청 직원들이에요. 외주업체는 대리를 하는 사람이고 중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. 뭐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. 이거를 갖고 외주업체 책임으로 좀 미루고 그런 모습까지 지금 중재하듯이 군청은 싹 빠지면서 제3자이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사장님이 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사과는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. 자, 양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. 아니, 조금 저 얘기가 왜 또 나왔냐면 처음에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. 뭐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외주업체 직원이나 군청 직원 쪽에서 이제는 아니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그 우리를 협박을 했다. 인터넷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올리고 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피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돈을 못 받은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받으셔야겠다라고 여기저기 그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한 게 협박이고 어떤 부분이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잘 안 가, 이해가 안 가는데. 그럼 하소연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도대체 뭐가 피해인지 이미지 손상이라는 얘기일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사장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자 보내도 답도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외주업체 직원분의 얘기가 휴대전화 충전 중이어서 못 봤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왔다라고 합니다. 아무튼 지금 외주업체 직원이나 군청 쪽에서는 뭐 이게 군청을 상대로 협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그리고 박 변호사도 얘기했처럼 군청도 이거는 자신들이 용역을 외주를 줬던 업체를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. 저거는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하면 사용자 책임도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왜 이걸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린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 정성 군청 관계자가 아유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자 교수님 그런데 지난 5월에 저희 사건 반장에서 남양주 장애인 체육회가 파주에 있는 한 식당 100인분 노쇼 사건. 네. 그때 그래가지고 남양주 주광덕 시장이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. 사과하고 보상도 조치하고 했어요. 그렇게 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생각이시고 실제로 노쇼를 한 것은 바로 그쪽 군청의 이름을 걸고 나온 그 외주업체에서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?
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꼬리 자르기를 갖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예약금을 미리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식당들은 거의 예약으로 운영되고 이게 예약 문화가 상당히 잘 돼 있대요. 그래서 노쇼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예약을 안 했다, 기억이 안 난다, 그리고 뭐 예약 확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녹음을 딱 들이대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그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빨리 뒤쪽에 지방자치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뭔가 어떤 조치를 갖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양주 같이 뭔가 어떤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.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? 예.